안녕하세요. 네, 세무 실무에 꼭 필요한 상업 등기에 관한 5분 특강 이종호 법무사입니다. 어제도 또 밤에 또 션샤인 분이라고 좀 늦게 잤습니다. 다 좋은데, 근데 이병헌이랑 이태리랑 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좀 보면서, 네, 그렇게 좀 시기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요, 사업 목적의 변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일 많이 의뢰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 사업 목적 추가하시거나 변경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때, 뭐,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에 넣기 위해서는 법인 등기부 등부에 기재가 돼야 되니까요. 예, 그 사항을 많이 의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형식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어려운 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증에 보시면요. 포괄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도소매 아니면 뭐 수출입, 뭐 무역업 뭐 이렇게 포괄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신데요.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그렇게 기재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요. 통계청의 산업 분류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 분류표에 맞게 이제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요. 세상은 계속 변하죠. 산업 분류표가 현재 있는 모든 사업 목적을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꼭 코드가 다 맞아야 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구체적인 기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사업 목적 변경하신다고 그래서 어떤 거 추가해 드릴까요? 여쭤보면 도소매업 넣어주세요. 뭐 무역업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도소매면 컴퓨터, 뭐 사무용품, 뭐 이런 거 도소매 이렇게 기재를 해야지 그냥 도소매 이렇게 안 되고요. 뭐 수출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액세서리, 뭐 패션 잡화 수출입업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고 아무래도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하면서 그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이런 것들을 많이 추가하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 주의하실 점이 구체적 기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목적 변경하신다고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셨을 때 그 세부적으로 좀 더 구체화 시켜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시는 건요. 전혀 무관한 사업도 괜찮아요? 여쭤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식료품 쪽인데 갑자기 건설업을 넣어도 되나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꼭 관련성이 있는 사업만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거 못 넣으면 회사를 따로 설립을 또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무관하거나 서로 관련성이 없는 사업이라도 기입하시는 건 가능하시고요. 사업 목적액도 이렇게 좀 많이 추가할 게 많은데 괜찮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10개든 20개든 그리고 무관하든 사업 목적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산업 분류표에 맞게 기입만 가능하시면 추가하시는 건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사업 목적이요. 정관을 좀 살펴보시면요. 그러고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전관 1페이지에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목적이며 그런 사람들이 1페이지. 그래서 저희도 1페이지만 좀 열심히 보는 면이 있는데 1페이지에 보시면요. 본점을 어디다 둘 건지 그리고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도 기재가 돼 있지만 사업 목적이 기재가 돼 있으세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목적을 추가하신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사업 목적을 삭제하시게 되면 정관의 변경이 생기시겠죠. 예, 그래서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정관을 변경하려면 어디서요? 예, 주주총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변경하시게 되시면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주주분들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그리고 회사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첨부해서 공증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증 절차가 수반되기 때문에 주주분들이나 대표이사의 관련 서류들이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뭐 2, 3일 후에 이제 등기가 완료되시면 거기에 맞게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까지 5분 특강 이종호 법무사였습니다.